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인천 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다음 달 7일부터 오릅니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8년 만에 150원 인상되는 한편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도 함께 오릅니다. 전주농협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농협 노조는 조합장이 개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호 군포시장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군동 옛 버스 차고지 부지에 추진됐던 복합문화센터는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8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하는